잠시 스쳐간 옷깃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윤핵관 또는 스스로 윤물관으로 자처하기도 하는 그 윤석열 당선인 주변의 몇몇 안 되는 실세들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권성동의 입이 꽤 많은 설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설화들 가운데 먼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하여 거기에 김경수를 가져다 붙여서 한참 기사를 만들어내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함께 사면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은 이제 거기에다가 김경수를 덧붙여서 함께 사면하기 위해서라는 그걸 권성동 의원이 100% 자신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나름 근거도 있고 또 이유도 있어 보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거기다가 뇌물죄로 실형까지 살았던 적이 있는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 사면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하게 된다면 거기다가 또 누군가 자기 사람을 하나 덧붙이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권성동 의원이 분명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런 여론을 일으킨 것이겠구나 하고 짐작했었고 또 어느 정도 그 짐작도 맞았다고 봐요. 그 여론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지금 이 소리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 자체가 지금 불발되었고 또 지금도 이 두 분이 언제 만날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는 데다가 윤석열 당선인의 그 집무실 용산 이전, 바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모두들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권성동 의원이 또 다른 설로 하나를 만들어냈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기 직전까지도 여기저기 언론들에서 모두 이걸 기사랍시고 탑뉴스에 올려놓고 있군요. 정말 그 기사 제목들을 보면 기분이 진짜 더럽군요. 이 권 씨가, 그러니까 이 권성동 의원이 언론에다가 뭐라고 떠들어댔느냐면 안철수,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그걸 맞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한다는 소리가 인수위원장이라는 출처를 맡았으면 됐지. 또 이어서 국무총리까지도 다 맡아버린다면 그건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겠느냐는 소리던데 이게 지금 밤낮이 없이 이 윤석열 정부의 차후 5년 동안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자 정말 죽도록 일하고 있는 안철수에 대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님에 대해서 정말 권성동 따위가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내뱉는 말이라고 마구대고 할 수 있는 소린가요? 정말 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더구나 윤핵관이라고 하면 세간의 평판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윤한농이나 장재원의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윤핵관들인데 반해서 권성동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권성동은 지금 딱 건달 같지 않습니까? 물론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권성동은 가능하게 당에 남아서 중책을 맡아달라고 그런 임무를 맡았을지도 몰라요. 김기현이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이 권성동이 새 원내대표 출마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윤핵관이 실시인 시대라 권성동이 혹시 원내대표가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100% 호가 호의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호랑이 세력을 등에 업고 나선 요라는 뜻이죠. 그러면 요 노릇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어찌다 되고 지금 자기 주제도 모른 채로 지금 윤석열과 함께 공동정부를 약속하고 이 정부의 향후 청사진을 만들어내기 정신이 없는, 한마디로 바쁘고도 또 바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대해서 총리 원했으면 인수위원장 안 맡았을 것이라느니 특정인 한 사람이 자리 다 차지하면 문제라느니 어디다 대고 지금 이따위 소리나 제치고 다니십니까? 정말 너무 배부르신 건가요? 아니면 너무 편해서 좀 있으신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이제는 심술이 나고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건가요? 물론 세간에서는 이 권성동 의원의 말에 대해서 다르게 짐작하고 계신 분들도 들어있더라고요. 권성동은 지금 윤석열로부터 당을 장악해달라는 그런 밀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원내대표 이것부터 차지하고 나서 역시 윤핵관들 속에 좌상이나 탈 밟는 정진석과 함께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이준석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안철수를 당대표로 모시기 위한 그 작업을 지금 슬슬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권여당의 당대표 안철수, 원내대표 권성동, 이렇게 되면 국무총리 후보군에는 정진석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권성동이 바로 이와 같은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것이 만약 이렇게 되자면 6월 지방선거 아직 시작하기 전인 지금쯤은 이 당대표 이준석의 그 성접대가 다시 불거져야 합니다. 경찰이 불일간에 곧 이준석을 소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여파가 이준석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당대표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경찰이 이준석을 소환하기 시작하면 이런 당대표를 이대로 둬두고 지방선거 무슨 수로 이깁니까? 가뜩이나 이준석 하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 세대 갈라치기와 남녀 갈라치기로 유명했던 이 혐오 정치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본인은 성접대나 받아먹고 다녔던 이런 자의 남녀 갈라치기, 성별 갈라치기 이래가지고 이 지방선거를 국힘당이 어떻게 치르죠? 100% 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마침 인수위 업무도 다 마치셨겠다. 또 마침 당대표가 성접대 추문으로 사퇴까지 하고 난 이 무주공산이 된 국힘당, 이 국힘당의 구원투수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그냥 단순한 심술과 질투에서 유발하고 있는 윤핵관들의 권력욕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한 달 반쯤 뒤면 곧 집권 여당이 될 이 국힘당의 당대표에다가 도저히 이준석을 이대로 둬둘 수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석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가 추구하는 이 국민통합이란 이 방침에 그냥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면으로 반대 방향으로 위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닌가요? 윤석열과 안철수는 단일화 때 전 국민을 상대로 국민통합정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집권여당인 국힘당의 당대표라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혐오 정치로 아주 정평이 나버렸고 곧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이 이준석의 남녀 갈라치기 젠더 갈등을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대의 젊은 여성을 자기들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세워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준석의 그 갈라치기 혐오 정치를 자신들의 대정 방침으로 세워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한시라도 빨리 이준석의 갈라치기 혐오 정치를 근본적으로 폐기하지 않으면 이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민통합 이 자체가 지금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그 나쁜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우선 먼저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것 하나만 봐도 그래요. 말로만 국민을 통합하고 유엔을 확대하겠다는 국힘당이 지금 아주 대놓고 무슨 놈의 당대당 통합이냐고 그냥 흡수 합당하는 거지 아주 대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 얼마나 정신없는 자들입니까? 그래 좋아요. 국민의힘은 100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국민의당은 3명밖에 없으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건 다 흡수합당이 맞다고 말해도 국힘당만은 아니야. 우린 그래도 당대당 통합하는 거고 우린 절대로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억압하거나 또는 강폭적으로 끌어안치게 만드는 식의 그런 흡수합당을 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강자가 약자를 때려잡는 양육강식, 한마디로 짐승들이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국민통합, 그걸 믿을 자가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와 같은 양육강식의 그 짐승들이 세계에 다름 아닌 바로 권성동 같은 윤핵관들도 지금 여기에 함께 한몫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핵관인지 아니면 윤물관인지 권성동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가 성공하시기를 바라십니까? 바라신다면 함부로 그 가벼운 그 싸구려 입에다가 지금 이 정부의 출발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이름을 함부로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공고를 하건대 아니
권고가 아니라 경고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함부로 안철수에 대해 왈가불가 하다가는 이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 자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인수위원장도 국무총리도 이건 모두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윤핵관들은 특히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이 입은 밥을 먹고 말을 하는 구멍이지만 이제부터 윤핵관들의 입은 그냥 밥만 먹고 말을 하는 구멍만이 아닙니다. 그 말들을 묻어두고 숨겨두는 뚜껑 역할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성동 의원은 계속 지금 이대로 그 입을 정말 값어치가 없게 싸게 놀려대시면 당신은 권성동이 아니라 권상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 정권을 잡고 조정을 장악하고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쳤던 십상지에 대해서도 잘 아실 텐데 정말 그놈이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권성동 의원은 윤한옥이나 장재원처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윤핵관이 되십시오. 지금은 그냥 주둥아리만 놀리고 다니는 한마디로 흥부전 속의 그 놀부 같은 그런 윤핵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정말 보기에 너무 민망스럽군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은 한순대로 햇살은 눈실이죠. 이 세상 모든 움직임이 그댄 떠났다고 하네요. 그대 안에 내 모습 제가 되어 달려도 고운 손등 위에 눈물 묻지 않기를 기도함.